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남에서 온 30대 직장인입니다. 윤석열은 당선을 현재까지 약 2,390억 원을 들여 수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용산의 국방부 공간을 쫓아내고 대통령실을 꾸역꾸역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계속 증가하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 병력을 용산으로 집중시켜서 국민의 안전을 둔화시켰고 여전히 청와대를 이용하면서 관저 공사 수익액 등은 공개하지도 않는 등의 반지성적이고 몰상식한 국정 운영까지는 이 자리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엄청난 혈세를 들여 졸속 이전한 대통령실을 독창했다고 미국은 인정을 하는데 윤석열은 그 사실조차 부인합니다. 기만이 통하지 않자 국힘당은 그 도청은 관행이라는 취지의 어불성설까지 하고 급기야 국가안보실 차단 시그널되는 김태윤은 그 도청에 악의가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합니다. 감청은 법원 영장이 있거나 국민이 동의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법원이 언제 미 CIA에 영장을 발부해줬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이 불법으로 도청당한 사실에도 윤석열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오히려 동맹관계 흔들려는 세력은 국민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기 급급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강제동원 제3자 변제도 그렇고 도청을 당해도 대통령은 왜 정신 승리만 하고 앉아있는 겁니까? 거짓과 회피의 연속인 대통령과 여당 정말 무능함의 극치입니다. 무능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밀정이고 협자입니다. 그로 인한 대가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 국민이 치르게 됩니다. 심지어 미국은 재발 방지 약속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보안은 부동시 윤석열과 고도근시 김태윤에 의해 글로벌하게 해제되었고 국격은 끝무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역선을 배신하는 윤석열이 꿈꾸는 나라는 경제가 파탄이 나든 말든 토착 외국어 잘 사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윤석열로 인해 망해가는 나라에서 주 69시간씩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여 오늘 윤석열 규탄의 목소리를 냅니다. 평범한 직장인마저 거리로 나오게 하는 윤석열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